여러분, 네, 이 멋진 가을날 밤 또 여러분들을 불태우는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KBS 열린음악회와 또 SBS 강호동 스타킹에서 방영이 되어 평양 민속예술단에서 자랑으로 내삼는 바로 그 신비한 마술 무용입니다. 옷 색깔이 한 가지씩 변할 때마다 여러분들 환호의 박수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남과 북이 함께 불렀던 개몽기가요, 찔레꽃을 여러분들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땅을 밟아볼 수만 있다면 저 평양에 계실 우리 아버님 형제분들도 이 자리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의 그날을 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오야 할 것입니다. 안녕. 열렬한 그 박수는 저희들이 마음속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그 가슴 속에 영원히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통태로 맞아주신 계룡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 평양민속예술단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기룡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로밖에 축하 공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영신과 함께한 평양 민속 예술단의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계룡시의 가을이 얼마나 예쁜가 저희들이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계룡시에 펼쳐지고 있는 이 가을 전경과 함께 또 가을에 걸맞는 시와 함께 함께하는 그리고 올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또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계룡시 가을 전경과 함께하는 신앙송을 한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우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가을을 담은 계룡의 모습이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데 있는 데를 모르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아, 계룡의 가을이 이렇게 예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 보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후회하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계룡 시민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8년도 가을 그리고 마무리를 위해서 박수! 자, 그러면 오늘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이분 나올 때 어떻게 함성해야 돼요? 다시 한번 박수! 더 크게! 여러분, 조항제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날 가을 음악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저녁 식사도 못 드셨어요? 저도 못 먹었어요. 우리 서로 같이 못 먹었으니 이 못 먹은 마음으로 노래로 배채울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 있으세요? 우리 IT 대강국이잖아요. 휴대폰에 불빛 비춰주시면서 이렇게 하실 줄 아세요? 네네네네네. 어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네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날씨가 추워가지고 노래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노래 처음 들어보셨죠? 신곡이었어요. 열심히 지금 밀고 있는데요. 신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옹이라는 트로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옹이요. 옹이라는 뜻 아십니까? 나무에 이렇게 구루터기 있잖아요. 이렇게 박혀서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동그란 거. 그걸 옹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그 옹이처럼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안 나와요 지금. 그 노래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옹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모를까 빼지 못한 봉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한 봉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앵콜 안 하셔도 그냥 한 곡 더 하고 가겠어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같이 하시겠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큰 목소리로,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10월의 2008, 10월의 마지막 밤인 우리 가을
축제를 위하여 이렇게 시민 여러분과 또한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장애인 체육과 또 우리 군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므로 봉사해 주신 봉사자 여러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열렬히 응원해 주신 우리 귀농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날씨도 추운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빨리 상품권을 빨리 하야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예, 근데 오늘 근데 우리 시민 여러분 진짜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을 못 하시고 이렇게 일찍 오셔서 또 금암 상인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컵라면을 이렇게 무료로 배부드렸습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우리 또한 추운 날씨에 또 앵커인 우리 김성중 앵커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예, 김재범 우리 이총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 잘하시고 그래야말로 살기 좋은 계룡시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땅에서 복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게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땜빵 MC에서 갑자기 앵커로 승격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 안일선 부시장님 예 모시겠습니다. 예, 올라오십시오. 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예, 부시장 안일선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 음악비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10월의 마지막 날 2018년도 이제 가을이 오늘 지나면 사실상 이제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여러분들께 오늘 소중한 그런 추억이 남는 가을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예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곡 박수를 또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함께 끝버릴 이야기 바뀐 채 이렇게 2018년도 한 해가 가을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2018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공적인 군문화 축제 그리고 성공적인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한 곡 더 들으실 텐데요. 그 전에 저 금암동 상인연합회에서 컵라면 지금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남았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씩 드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물 퍼서 갖고 가셔도 되고요. 또 저 커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한 곡 마지막으로 더 듣겠습니다. 에이. 자, 몸 한번 움직이실게요. 에이. 계속 연주.